당연한 것 같은 두 정상 간 통화를 놓고 야권은 시비를 걸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파문을 덮고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.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주변국의 신뢰를 잃었고 트럼프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만약 박 대통령이 트럼프와 통화를 못했다면 야권은 가만히 있었을까요? 참 궁금해집니다. 강상구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자 강하게 반발합니다. 트럼프 변수를 마치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국정의 중심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명분으로 삼는다면 국민은 더 분노할 것 같습니다. 박 대통령의 자격까지 거론합니다. 문재인 전 대표는 주변국들의 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며 긴밀한 한미 협의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또 국익이 직결된 사안은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.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가세합니다. 이미 트럼프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민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선거운동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며 선거에 이용했던 것을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2선 후퇴하더라도 외치는 용인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야권이 박 대통령의 외치 권한을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정권을 잡은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TV조선 강상구입니다.